그대에게 드릴 게 있네. 오늘 밤 문득 드릴 말 있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이 내 사랑을 그대 위해서 못할 게 없네.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들이리. 나 그대에게 드릴 말 있네. 오늘 밤 문득 드릴 말 있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충입니다. 안녕하세요. 채란입니다. 네, 방금 노래 들으셨죠?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동굴 보이스, 트로트계 귀공자 가수 유지광 씨를 모시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진짜. 아유, 안녕하세요. 아니, 지광 씨. 네. 이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네. 이 친한 누님한테 드리는 겁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우리 또 모든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 유일하게 동굴에 살고 있는 가수 유지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아니. 예. 몇 년 전에 볼 때나 네. 지금이나 네. 오히려 훨씬 더 핸섬해지고 아, 예. 또 감사합니다. 노래는 더 예. 진짜 한층 업그레이드 돼서 어쩜 이렇게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들어도 예. 들어도 예.
아니 저희 아줌마들 특히 네. 50대 60대들은 이거 짱입니다. 명불허죠. 질투하시는 겁니까? 아, 바로 아닌가 바로 앞에서 이제 생생한 보이스를 딱 들으니까. 그렇죠. 네. 너무 감동이네요. 그죠? 네. 어 그래서 아줌마들이 유주향 씨 유주향 씨하고 열광하는 것 같아요. 아줌마 하지 말고 우리 주부님들. 어? 저뿐만 네. 아니라 석준님도 보니까 이제. 노래 들으면서 그냥 푹 빠지셨어. 예. 아니, 아니 아까 사진 이렇게 리허설 하실 때 막 사진 찍으시고 영상 찍으시고 어떠세요, 스님? 저도 이번에 유지강 씨 나온 데니까 네. 아는 보살님들이 네. 꼭 좀 이렇게 사진 좀 찍어가지고 달라고 부탁을 받아가지고 네. 아까 몇 칸 찍었고요. 그리고 아까 노래할 때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뵈니까 저는 제가 아는 연예인 중에 네. 이렇게 잘생기고 노래 잘하고 네. 키도 크고 정말 모든 걸 갖춘 분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전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나오셔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스님. 그러면 요즘 뭐 그야말로 네. 인생 전성기. 왜냐하면 이제 팬데믹이 지나고 네네. 많은 우리 대중들이 우리 뭐 지광 씨를 찾을 텐데 요즘 근황은 어떠세요? 정말 3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다는 게 어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 정말 제가 김무명 시절을 깨고 이렇게 3년 동안 정말 와 정말 원 없이 한번 일을 예, 해봤다 해봤다라고 느낄 정도로. 아 지광 씨도 네. 무명이 길었어요? 제가 2005년에 드라마 세이클로버라는 이효리 주연 드라마로 그 OST로 데뷔를 했어요. 아~ 네. 그래서 그 후로 지금 이제 데뷔 17년 차입니다. 17년 차고. 아~ 예. 진짜? 예. 그래서 미스터 트롯에 나가서 네. 이제 우리 대중들한테 제대로 네. 이름을 알리신 거군요. 그렇죠. 이제 트로트로 정말로 이제 이름을 이제서야 알린 거고요. 내가 봤어요. 예. 우리는 엄청 팬이었죠. 아. 진짜. 네, 뭐 정말 너무 감사하고 진짜 그동안 정말 힘들었지만 고생한 보람이 있다 뭐 이렇게 느낄 정도로 정말 감사한 날을 예,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 예. 아니 그리고 네. 진짜 효자 말도 못해. 아 그래요? 아유 진짜. 아니 뭐 요즘 뭐 부모님하고 네. 같이 사시나요? 네네 그 제가 사실 이제 바빠지고 나서 새벽 막 1시, 4시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부모님께서 자꾸 이렇게 깨우게 되잖아요. 그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죄송스럽고 그러니까 뭐 물론 챙겨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고 이제 아들이 이제 돈 벌어온다 이런 건 너무 좋은데 이게 너무 대중없다 보니까 이거 혼자 나가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한 1년 정도로 이제 혼자 나가서 나가 있었어? 네, 나갔었다가. 원래 부모님하고 그 월세방에서 오래 살았다고. 한 23년 정도 살았죠. 그랬구나. 근데 이제 혼자 살아보고 싶은 것도 있었고, 너무 죄송스럽고 해서 나갔었는데, 부모님이 돈을 안 쓰세요. 그러니까, 뭐, 옷이나 뭐 이런 거는 괜찮은데, 먹는 거를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잘 드셔야 되는데. 그치. 제가 가서 가면은 먹고 싶다고 하는데 이제 카드 드리고 이렇게 마음껏 좀 드셔라 뭐 그렇다고 무슨 부모님께서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원래 드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드리면 또 카드 네. 이런 거 안 써요. 그러니까요. 원래 그래서 제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옆에 있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 들어서 다시 이제 컴백을 했거든요. 진짜 네. 언제? 한 몇 개월 전에. 네. 저봐 예, 마음이 저렇게 효자네, 깊어요. 예. 아니 제가 미스터로 막 모든 분들이 막 열광하고 이럴 때 제가 그 진행하는 프로에서 내가 이찬원과 영탁이 내 찐팬이라고 그 얘기를 예. 했더니 정말로 그 웬만해서 자기도 가수고 이런데 지광 씨 팬이 아니라 누구 팬이라고 기분이 좀 언짢을 만도 한데 얼마나 착하고 귀한 마음인지. 영탁 씨 연락해서 영상 통화하게 해주고 진짜 그래, 너무 찬은이하고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너무 그 마음 속에 야 지광이라는 친구 참 멋지고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또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 깊은 마음이 앞으로 그래서 더 잘 될 거야 효자야, 진짜 효자. 그러니까 네. 효자죠 근데 무려 네. 36년 만에 백수였다며.
예, 뭐 36년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아니, 36년이 뭐 백수면 아무것도 안 벌었던 그건 아닐 거예요. 성인 후부터 생각해 주시면은 이제 그래도 예. 긴 시간에 무명 시간 동안 돈을 번 적이 거의 없다고. 와, 제가 16살 때부터 이제 연습생부터 시작해서 뭐 오디션 프로만 한 7개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어떤 오디션? 일단은 제가 이제 그렇게 데뷔하고 나서 벌이가 안 됐어서 안 회사도 되게 힘들었어요. 굉장히 맞아. 이제 대형 음반 기획사였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이어서 이제 나와서 24살 때부터 이제 뭐 미스터 월드라고 세계 미남대회부터 시작해서 미남대회 나갈 만하지. 그리고 이제 뭐 슈퍼스타 K3 이제 가수 오디션 그리고 슈퍼 SBS 슈퍼모델 그리고 팬텀싱어라는 또 팬텀싱어 알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장르를 결국에 다 도전하게 된 거예요. 장르 다양한 장르를 다 도전했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양한 방면으로 자질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하나라도 정말 되고 싶어서 도전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잘한 거네. 그 마지막 도전이 이제 트로트였고 그러니까 이제 뭐 1년이 아니고요. 월 10만 원 벌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진짜 그 전에 회사에 있었을 때는 아이들 가르치면서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뭐 아르바이트도 사실 제가 안 해본 게 없어요. 알바는 거의 다 해봤어요. 거의 다 해보면서. 아니 스님, 예. 저 얼굴에 부잣집 아들, 막내 아들, 어디 뭐 재벌 2세쯤 그런 얼굴인데, 아니 뭐 아르바이트는 또 예. 무슨 아르바이트라고? 그 뭐 이제 부모님이 정말 완강하게 반대하셨던 거는 이제 건설 현장에서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예, 이제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노동도 네네.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부모님께 정말 말리셨어요. 그거는 너무 위험해서 잠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못했고 그거 외에는 뭐 커피숍, PC방, 뭐 맥주집, 뭐 조개구이집, 뭐 고깃집, 횟집, 아니, 독서실 근데 뭐 다 했어요. 그 알바를 하면서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가게는 잘 됐을 것 같아요. 가게 사장님은 엄청 움쭉했을 것 같아요. 단골은 많았습니다. 특히 여성. 특히 이제 음식점 같은 데서는 좀 저를 이제 기억해 주신 분들이 있었죠. 예. 열심히 했어요, 정말. 아니, 목소리가 또 동굴이니까 뭐 주셨습니까? 아니, 그때는 안 그랬어요. 그때는 그런 동굴 보이스가 아니었고 제가 저음이 있다는 거는 조금 알았는데 이제 노래를 하면서 이제 제가 발성이나 이런 걸 발달을 시킨 거라서 발성법이죠, 발성법. 발성법으로. 예. 발성법. 대단해. 네. 7.8기 주인공이 유지현 씨였어요. 그죠? 그럼요. 스타가 되고 나서 뭔가 제일 감사하던가요?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 뭐 카메라 앞에 무대 위에 서는 게 가장 감사하고요. 설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어릴 때 꿈이 가수였나요? 아니었어요, 사실. 뭐였어요? 원래는 운동선수였습니다. 원래는 축구를 좋아했어가지고. 아, 다행이다. 그랬구나. 나 이게 시야 틀리구나. 그죠, 그죠. 왜 이러세요? 이제 여기 이제 상체 발달, 상체 발달을 위해서. 근데 이제 그때는 부모님께서 지원을 해주실 수 있는 이제 여건도 안 됐을 뿐더러 운동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축구도 사실 이제 2002 월드컵 전에는 축구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반대했죠. 반대 엄청 하셨어요. 왜 커서 돈 안 되니까. 네, 맞아요. 다치고 그러니까. 그렇죠. 부모님 그래서 입장에서는 이제 취미로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후에 이제 자연스럽게 연기 기획사를 갔는데 이제 노래를 우연히 이렇게 시키셨는데. 노래 괜찮다, 너. 목소리 괜찮다. 그래서 이제 노래를 하게 됐는데, 처음엔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제가. 저는 절대 노래는 꿈꾸본 적이 없습니다. 노래방에서 그냥 뭐 하는 수준이지. 근데 사장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근데 혹시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갑자기 이제 가수들이, TV를 보면 가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롤 모델 같은 분이나 뭐 해외도 그렇고,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분이 있을까요? 어렸을 때 무조건 팝가수. 팝가수 중에서 팝가수를 진짜 좋아했고 R&B 이런 걸 좋아해서 뭐 보이즈 투맨, 머라이 캐리, 휘트니 휴스턴 이런 뭐 마이클 볼튼 이런 가수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수를 좋아했구나. 좋아는 했지만 가수는 되고 싶지 않았다. 내가 가수 하는 거는 상상도 못 했겠네요. 이게 뭐 발견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재능을 발견한 거죠. 학원 선생님이. 뭐 여러 번 이제 도전도 있었군요. 결국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았었는데 믿고 네. 뒷발해 주신 부모님께 네. 또 이제 또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감사한 존재시죠. 그러니까 기다려 주시고 예,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이렇게 지원 못 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도 미안해하세요. 네가 조금만 더 일찍 내가 해줬으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은 오디션 프로 나가면은 이제 막 의상도 막 멋있는 걸 이렇게 빌려주고 이렇게 막 티칭 같은 걸 조금씩 해주잖아요. 나 그거 궁금하더라. 나도 연예인이지만 예, 예, 예. 그 오디션 프로에 나오면 의상들이 있잖아. 그쵸? 단체복 말고 네네네. 개인복 입을 때 슈트나 네. 뭐 이런 거 입을 때 자기가 빌려야 돼요? 아니면 자기 옷을 입는 거예요? 누가? 아니, 아니요. 본인이. 뭐, 방송국에서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럼요. 무명 가수들이 돈이 어딨어요? 아, 방송국에서 해줘요? 그럼요. 아, 그거 아. 얼마 전에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 네, 나한테. 솔직히 아니, 그거 궁금했거든. 예. 아니, 개인으로 물론 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하겠지만 대부분 거긴 연습생. 무명 가수들이 나오는 돈이 거지. 없잖아. 잘 나가고 잘 사는 사람들이 나오는 경우는 이게 해결됐어요. 많지는 네. 않습니다. 예, 아니 왜냐하면 뭐 어떤 분은 예. 쫙 이렇게 멋있게 입고 나오고 어떤 분은 약간 내 마음에 예. 좀 초라하게 입고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예. 아 저거는 방송국에서 해주나 뭐, 빌리나 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물론 이제 뭐 자세한 건 저도 뭐 확실치는 않지만 거의 다 이제 뭐 방송국에서 큰 오디션에서 그렇죠 다 방송국에서 다 지원을 해주죠. 일단 네. 미스터 트롯은 다 해주는 걸로. 아 그럼요. 네. 나는 뭐 그런 환경이기 네. 때문에 아무튼 그런 일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너무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네. 근데 아주 어렸을 때는 좀 네. 부유하게 사시다가 아버님이 사업으로 인해서 좀 네. 그러셨다고 그러는데 부모님 얘기 잠깐만 해주세요. 뭐 부유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네. 이제 어머니 쪽도 잘 사셨고 아버지 쪽도 뭐 나쁘진 않았어요. 그게 부유예요. 네. 근데, 근데 이제 어머니도 외국인 이제 은행 약간 그런 느낌의 네, 회사를 다니셨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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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버지도 그냥 뭐 개인 운수업 하시고 해서 여유는 있었습니다. 근데 6학년 때 이제 뭐 부모님 하시는 게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남한테 이렇게 좀 뒤통수 맞는 좀 그런 느낌의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가지고 그때 당시 한 3, 4억 정도의 빚이 생긴 거예요. 제가 13살 때니까 한 25년 더 된 거죠. 그러면 지금으로도는 한 20억 돼요. 한 10억, 20억, 20억 될 거예요. 지금도 큰 돈인데. 예, 왜냐면 그때 아파트 한 채가 딱 1억이었거든요. 목동 아파트가. 그러니까 지금 엄청 뭐 15배 이상이죠. 아파트 한 4, 5채는 되는 그쵸? 거죠.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이 저는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왜냐면 학원도 못 다니고. 그래서 부모님께서 참 미안해 하셨어요. 그때도. 많이 미안해 하셨고. 근데 그거를 정말 두 분이서 뭐 어머니 좀 퇴직금 나오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거를 6년 만에 거의 다 어떻게든 이렇게 또 하신 거예요. 대단하시다. 진짜로. 네, 정말로. 열심히 사셨어요.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형 하나 있습니다, 저는. 남자만 네. 둘? 네네. 근데 친구들이 네. 제 생각에 잘생긴,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는 또 얼마나 더 예뻤겠어요. 근데 이게 좀 어렵다고는 전혀 상상을 선생님조차도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뭐. 없어 보이는 것보다는 있어 보이는 게 나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착각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동창회나 이제 조금 나이 먹어서 나갔더니 진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도 지금 처음 들어요. 얼굴이 기공자 스타일인데 제가 그러니까. 이런 프로에 나가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정말 전혀 그렇게 안 생겼다고. 그러니까 참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고 맞아 맞아. 예, 예. 사람이 아, 빈티 나는 것보다 얼마나 진짜 고급지고 귀해 보이잖아요. 네, 네. 그 고생을 다 하신 분 같지 않게 아버님이 너무 긍정적이셔, 그죠? 그러니까요. 재밌으시고, 그죠? 네. 예능 감도 또 얼마나 주세요. 그 유전자 그대로 유지광 씨한테 대물림 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제가 이제 횟수를 세보니까 저희 특히 아버지랑 방송 나간 게 한 7번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토크쇼부터 시작해서 이 얘기 잘 하시잖아요. 예, 저기 음악 방송도 나가고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위트 있게 맞아. 그래서 저기 작가님들이 저희 아버지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같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좋죠. 근데 저희 어머니 또 완전 숙맥이시고 막 방송만 딱 들어가면 말을 못해요. 그게 또 더 재밌다. 예. 그래서
아, 아버지가 예전에 또 DJ도 하셨어가지고, 아, 그런 느낌이 순발력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게 너무 감사하죠. 예. 특히나 성공한 뒤엔 힘들었을 때 도움을 준 인연들 잊지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지광 씨한테도 마음에 늘 그런 분이 있을지 않을까요? 아, 저는 딱 한 분이 기억나요.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성함이 이제 이명희 선생님이라고, 이제 보컬 이제 하고 나시는 분이에요. 원장님이신데, 제가 이제 그분을 어떻게 우연히 이제 수업을 한번 받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잘 티칭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보컬 레슨을 받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중간중간에 쉬는 타임에 그 한 15분, 20분 고 날 때 제가 거기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흔쾌히 티칭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노력을 엄청 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딱 티칭만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처음에 티칭해줬던 걸 기억해서 가서 티칭 받고 집에 가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게 너무 감사해서 늦게 결혼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당시 돈이 다 털어서 27,900원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해요. 아무튼 동전까지 제가 축의금을 드렸어요. 우와. 그리고 나서 그때가 몇 살이에요? 그게 20살 중반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제가 잘 되고 나서 이제 연락을 한번 드렸어요. 아우 잘했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아이고 지강아 그걸 어떻게 잊겠니? 그래서 좀 짠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고마웠고 예. 그거를 지켜줬다는 게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그 선생님 저는 가장 생각이 나죠. 예, 가장 정말 그 감사합니다에. 정말 우리 지광 씨 감사합니다. 이 주인공은 이명희 선생님과 또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맞습니다.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힘들 때도 삼시세끼를 김밥 한 줄로 때우면서도 와 이거 쉽지 않거든요. 봉사와 나눔 활동을 꾸준히 하셨다고 그래요. 연탄 봉사도 하고 노래 재능 기부도 하고 그리고 2014년 무명일 때인데 네. 그 장기 기증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아 뭐 사실 제가 뭐 봉사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그러니까 저보다 항상 힘든 상황 있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저를 생각하고 또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장기 기증 같은 경우에도 아니 뭐 제가 뭐 죽어서 뭐 이걸 다 갖고 갈 것도 아니고 제가 정말로 관리 잘해서 제가 뭐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정말 필요하신 분이 정말 그거 받으셔서 건강할 수 있다면 제가 그래도 이 생에 살면서 아 그래도 잘 살았다라는 그런 말을 듣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고요. 아, 예, 예. 그래서 좀 한 10년 넘은 10년이 됐네요.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제가 이 생에 사는 동안에 뭐 제가 얼마나 무슨 뭐 남을 도우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어서라도 그렇게 돕고 죽자. 왜냐면 그때는 제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 이렇게라도 남을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지광 씨 얘기를 네. 듣는데 네. 나보다 어리고 젊은 친구가 저렇게 속 깊은 그 다음에 자기 상황이 딱히 그렇게 좋은 형편도 아닌데 자꾸 눈물이 나네요. 아니, 왜 우세요? 아니 그 네. 고귀한 마음이 네. 너무 감동받았어요. 아. 네 스님 네. 우리 지광 씨 얘기 듣고 어떠셨어요? 저는 맨 처음에 솔직히 유지강 씨 나온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나는 장군의 아들이라 드라마에 나오는 네. 생각했어요. 네네. 네. 근데 이미지가 유지강 그분들의 그 당시 옛날에 사나이들의 의리를 갖다가 다룬 그런 드라마였거든요. 네. 재미나게 봤는데 그 유지강 씨하고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지 않은가. 의리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네, 엄청 있죠. 아주 기공자 같으면서도 그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그걸 헤쳐나오고 또 오늘 여기 나오는 방송 인연도 보면은 의리가 있기 때문에 약속 지키냐고 나오신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바쁘신데도 나오신 것 같고. 네. 또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는 남을 돕는, 돕고 그런 데 있어가지고는 정말 최고의 어떤 그런 우리 가수이자 진짜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마음 낸다는 게 네. 너무 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네, 인간으로서의 의리가 있는 우리 지강 씨예요. 꽃의 향기는 10리를 가고 나눔의 향기는 100리를 가고 봉사의 향기는 1000리를 간다고. 아니 연탄 봉사를 그 시작한 계기가
또 동기나 뭐 이런 게 있었나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저는 이제 부모 잘 만난 것도 복이다. 그래서 부모를 잘 만난 것도 사실 제가 노력해서 만난 건 아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냥 복인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값없이 베푸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랑이라는 것도 저는 흘러가야지 자꾸 이렇게 뭐 나중에 저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 있는 분들한테 돌아갈 거라고 저는 늘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것 뿐이라서 예, 뭐 그때는 네 그래서 연탄 봉사를 계속 꾸준히 나갔었죠. 예. 아 마음이 너무 네네. 예뻐요. 근데 시간이 있어도 한 번도 집에서 네. 이렇게 뒹굴뒹굴 그렇게 그걸 적이 이거는 제가 성격이 그 얘기는 또 뭐예요? 아, 제가 또 소띠기도 하고 부지런하고 소가 일복이 많잖아요. 맞아 맞아. 그 진짜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놀 때도 그러니까 막 무명 시절 막 진짜 돈 없을 때도 그냥 형들이 나와라 그러면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밤 늦게까지 놀다 들어오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충분하구나. 예. 그래서 좋아요. 그랬어요. 저희 이제 주변에서 야 지가 너는 참 나중에 너 일만 잘 되면 참 성공하겠다. 어쩌 이렇게 부지런하니. 그리고 시간 약속을 어겨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예, 저는 심지어 이렇게 놀러 나갈 때 뭐 예전에 술 약속 있고 이럴 때도 늦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아까 우리 녹화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뭐 12시까지 오라는데 10분 전에 오셨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정말 성실함과 끈기가 무기인 우리 유지강 씨예요. 정말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팍팍 느껴지는데 스님도 그렇게 느껴지죠? 저는 뭐 우리 유지강 씨가 앞으로는 정말 큰 대박만 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제 느낌에는 워낙 얼굴이 인물이 좋고 기공자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오히려 성악이든지 느끼하게 네, 하면 네. 사람들이 괴감이 있거든요. 네. 근데 트로트로 한 거는 정말 맞아.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저 외모에서 아주 그냥 굵직한 이 트로트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더 매력이 있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아마 분명히 더욱더 아마 바쁘고 대박나는 그런 인생이 펴져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매력적인 처음에 귀티나는 외모에 또 고생이라고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정말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산전수전 다 겪은 내공 진짜 백단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유시강 씨가 아닌가 싶고요. 아니 3년 전에 그 미스터 트롯에 나와 주목받기 전까지 그야말로 매 순간이 고비였다고. 아, 예, 정말 뭐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했고 이제 다른 직장을 구해놓은 상황이었어요. 이제 어떤 직장을? 이제 택배 일을 하려고 그때. 미터트롯에서 네. 안 되면 네. 이게 안 마지막이다 하고 아. 왜냐면 35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생계를 위해서는 아 이거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왜냐면은 집에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부모님 이제 특히 아버지가 일찍 새벽에 나가시고 이제 나이가 연세가 꽤 있으신데 저희 아버지 51년생이신데 내일 모레면 이제 70을 바라보시는데 야, 70 대신 아버지한테 생계를 이게 좀 붙어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구나. 안 되겠다. 이거 안 되면은 일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나갔어요. 예. 근데 너무나도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큰 욕심 없이 밥벌이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정말 전 국민이 사랑해주시는 프로그램이 될 줄은 네, 상상도 못했죠. 예. 2009년 미스터 월드 코리아 대회를 시작으로 SBS 슈퍼모델, TVN 슈퍼스타K, JTBC 팬텀싱어 등 정말 11년간 그 7번의 오디션을 도전했는데 네. 이렇게 도전할 때는 기대와 뭐 이런 도전을 용기를 가지고 하지만 그게 안 됐을 때 그 절망감은 갈수록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죠? 이게 참여를 했을 때 초반에 떨어졌어야 돼요. 그러면은 아 이건 안 되는구나. 아, 역시 나는 안 돼. 이러는데 야, 언저리까지 꼭 맞네, 가는 거예요. 맞네. 참 희한하게도 거의 막바지에 가가지고 그렇잖아요 누나. 그냥 초반에 예선 탈락하면 그럼. 아유 그래 나는 역시 안 돼. 그치, 딴 일 찾을 딴 일 찾자 이러는데 야, 준결승 그거 미쳐버린다. 준결승 언저리 결승 이래버리니까 야 이거 참 그만두지도 못하겠고 맞아 맞아. 예, 그래서 참 이제 한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주변에서는 이제 뭐 막 결혼하고
직장 들어가서 막 그렇지. 실장급 돼 있고 막 이러는데 저는 계속 연습생인 거야. 전전하니까. 예, 그래서 안 좋은 생각을 좀 했었어요. 했었는데 진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여자친구 집 이제 옥상을 제가 이제 올라가려고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그래서 근데 여자친구가 막 어 어디 가냐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딱 팔을 딱 붙잡는데 야 부모님 얼굴 이렇게 싹 이렇게 필름처럼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죽으면 그만이지만 안 되지 안 되지 부모님은 얼마나 슬프실까 이 생각을 하니까 와 그래서 막 눈물은 나는데 올라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진짜 기억이 나요. 그 한 십몇 년 그게 이제 한 십몇 년 전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아, 예. 우리 운동 선수들이 그 부상을 이렇게 조심해야 되지, 그죠? 당연하죠. 다치면 안 되잖아.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다치면 소용이 없거든요. 가수들은 이제 목을 안 다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무리해서 가지고 우리 성대까지 뭐. 결절이 왔다고. 이게 뭐, 보통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득음한다고 하잖아요. 뭐 목에서 피가 나와야 된다. 근데 사실 그런 건 되게 흔한 일이에요. 저도 뭐 엄청 많이. 이게 어쩔 때 이렇게 노래하다 보면은 피만 날 때 있어요. 진짜? 네, 있어요. 이건 가수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가수인데. 여기 피 안 나. 아, 그래요? 약간 피만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 그래. 열심히 했구나. 약간 그런 느낌인데, 제가 어떤 기획사 이제 보컬로 들어갔는데, 뭐 아시다시피 저는 중저음의 이 톤을 갖고 있는데, 이걸 갑자기 뭐 고음 테너. 진로 대라는 거. 네. 높은 음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구나. 그 주어진 음역대에서 그치. 소화를 잘하는 게 가수지. 뭐 갑자기 무슨 뭐 김경호 선배님한테 제 노래 부르라고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치, 그치. 저도 뭐 갑자기 김경호 선배님 노래 부르라고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조금 좀 그런 좀 약간 좀 그런 회사에 들어갔었어요. 좀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결국은 성대 결절이 됐어요. 온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기회를 달려고 했었는데 기회 줄 수 없다. 뭐 그래서 되게 상처받은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원래는 우리 지광 씨가 R&B가 주 장르고 팝도 어려서부터 좋아했지만 또 팝도 잘하고 또 성악도 되고 아니 오징어 게임에 그 이정재 성대묘사도 가득하다고 아니 개인기 주특기가 그래요? 아주 재능이 많아요. 아니 한번 잠깐만 맛보기로. 아니 제가 점점 목소리가 두꺼워져가지고 이제는 뭐 유문식 선생 옛날 거 있잖아요.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싸가지 없는 거 이런 거 맞아. 뭐 이런 거 해서 뭐 이정재 씨랑 조금 제가 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예전에 그 아 그 관상이라는 네 관상 그게 톤이 네. 맞을 것 같아. 근데 관상 가양반 뭐 이러면서 생각해보니 여기 이상하구만 뭐 이렇게 총알이 두 개지요 뭐 이거 어머 너무 비슷하다. 네. 진짜 네. 아우 뭐 이렇게 뭐 계속하니까 좀 박영규 선배님 같다고도 하고 뭐. 그거를 좀 더 빨리 하면은 박영규 씨가 되는 거죠. 아 진짜 그러면서.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정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결국 도전한 끝에 꿈을 이루셨어요. 지금보다 더 큰 성공하고 돈을 더 많이 벌면 우리 지광 씨는 뭘 하고 싶으세요? 일단은 제가 굉장히 이제 가수로서도 뭐 물론 당연히 우리 또 정말 멋진 선배님들처럼 죽을 때까지 무대에서 우리 송혜 선생님처럼 그렇죠. 정말 죽기 전까지 무대에서 맞아. 예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냥 인간적으로는 제가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게 이제 산드라 블록 영화 산드라 블록 나오는 거. 근데 거기서 이제 극 중에 그 타코벨이라는 미국의 굉장히 큰 프랜차이즈 음식점 거기 사장으로 나와요. 사장으로 나오는데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모를 잃은 이제 고아 친구를 최고의 미식축구 선수를 만들어요. 멘토가 돼서.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거든요. 남을 정말로 이렇게 한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저한테 복을 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사는데 어쩔 수 없이 돈이 없고 그런 게 힘들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친구들을 정말 돕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사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 친구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 친구들을 진짜 정말 도와주고 싶어요.
네. 멋있게. 맞아. 그러려면 또 돈이 많아야 되니까. 그렇지. 일단 결혼도 하고 자기 애부터 낳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저는 저는 일단 결혼 생각이 없고 왜냐면 저는 하는 일이 너무 좋고요. 그런 것보다는 자유롭게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남을 도와주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여자친구는 있나요? 없어요. 없나요? 없어요. 예. 지금은 좀 혼자가 너무 편해서 오히려 예. 네. 예. 일하기에는 사실은 또 일에 집중하기에는 맞습니다. 맞아요. 예. 예. 네. 그래도 또 좋은 아녀자를 만나서 정말 항상 네. 꿈을 같이 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죠. 네, 뭐 그거야 뭐 제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노력하면 됩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그럼요. 예. 네. 그렇습니까, 형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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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7번의 오디션에 예. 실패하고 8번째 오디션인 미스터 트롯으로 그야말로 진짜 트로트계의 기공자가 되셨어요. 진짜 9번째 도전은 우리 지강 씨는 무엇이 될까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게 그거 아니야? 뭐 결혼한다든지. 그거는 꿈. 네, 그건 좀 다른데 저는 저는 이제 가수로서 물론 이제 저를 이제 기억해 주신 분들이 많죠. 뭐 정말 뭐 동굴 보이스라는 이런 명절 애칭도 주셨고 그래서 일단은 잊혀지지 않는 그리고 한결같은 가수가 되는 게 저의 꿈이에요. 이제는 이제 구치기죠, 구치기. 정말 그렇죠. 제가 그렇게 원하던 이제 데뷔를 했으니 이제는 한결같이 그렇게 기억되는 가수가 되는 게 저의 9번째 뭐 도전이죠. 예, 그것도 도전이라고 그럼요, 생각합니다. 그럼요, 도전이고 네. 거기에 누나로서 추가가 된다면 네. 너무나 멋진 네. 이제 지광 씨를 품어줄 수 있는 네.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거 네. 그거 한번 진짜 그 정도로 말씀하실 정도면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 봐요. 한번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네. 내가 어려울 때 초심을 안 잃으면 네.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아, 그럼요. 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잖아요. 네. 네. 지나온 길 되돌아보면 어떠세요? 뭔가 그 앞으로 지금 각오라든가 네네. 이런 거 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네. 일단은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하고 이 감사함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초심 잃지 않고 그리고 이제는 저도 이렇게 보니까 후배 가수들이 많이 점점 생기더라고요. 맞아. 그렇죠. 그래서 후배들한테도 좀 귀감이 될 수 있는 또 선배가 되도록 또 노력을 이제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언제까지나 제가 이제 귀염둥이 막내는 이제 지난 것 같고요. 예, 이제는 후배들한테도 또 본이 돼야 되니까 참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네. 지광 씨의 애칭 중 하나가 땡큐맨이죠. 네. 늘 감사함 속에서 살아가는 멋진 가수 유지광 씨. 스님, 앞으로 네. 더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앞으로는 뭐 아주 크게 활짝 필 것 같아요. 봄이 되면은 온 산에 꽃이 피지만 한 번에 피지 않거든요. 맨 처음에는 진달래도 피고 백합티 피고 좀 지나면은 장미꽃 피듯이 모든 사람이 한 번에 다 피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강 씨는 지금이야말로 이제부터 꽃이 피듯이 아마 앞으로 쭉 아마 아주 아름다운 꽃이 펴가지고 아마 계속 앞으로 갈 것 같아요. 또 아, 마음이 그렇지. 너무 착해. 그래요. 네, 그리고 맞아요. 우리 지강 씨한테 정말 맞아요. 응원하고 축하할 일이 네. 그 신곡 비로소 아, 네, 너무 네. 좋아. 비로소. 정말 네. 진짜 그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신곡에 대한 얘기 좀. 이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뭐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 세상에 뭐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사실 중요하지만 또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거는 또 아니다. 좀 비우고 살면 좋은 일이 올 거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인생을 노래한 맞습니다. 노래잖아요. 네네네. 비로소 제목도 너무 좋아. 내용이 네.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재행무상. 네, 맞아요. 일체 무상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이다. 맞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 예, 예. 있을 때 행복한 사람들끼리 같이 살자. 아마 그런 네. 내용이기 때문에 네. 아마 내용도 너무 좋아요. 그게. 내용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리듬도 좋고 예. 가사도 좋고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아유.
그 목소리하고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앞으로 롱런하는 큰 가수 되실 거고요. 네. 정말 저희 감사합니다에서 정말 열렬히 응원할 거고요.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도 우리 유지강 씨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시 2부에서 뵙고 아까 얘기했던 유지강 씨와 앞으로 불후의 명곡이 될 유지강 씨의 신곡 비로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유지강 씨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지난 세월 살아내다 보니 어느새 이 나이라네 나름 열심히 살았다 스스로 위로하지만 쓸쓸함은 어쩔 수가 없는 사람의 그림자구나 결국 누구나 똑같은 외로운 삶이었구나 겨울이 지나면 다 산다는 건 바람이라오 지나버린 바람이라오 언젠간 사라질 것들에